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아 스프링 오전 소울 디자이너입니다. 돈을 더 받지는 않고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들어왔죠. 아유. 삼성도 기획부 기획실이 잘 나가듯이 제니아스도 TITV 최고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문이네요. 제가 선택한 헤어스타일이 레이어드 느낌의 살짝 컬이 있는 거거든요. 레이어드는 좀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냥 이 실루엣이 너무 시청감이 너무 좋아서 트렌드, 시안을 찾은 거죠.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머리를 해주다가 제가 머리를 되게 잘했어요.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 하고 고등학교 때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서울에만 살았어요. 정말요? 너무 재밌다. 다 지방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서울에만 살았어요. 오리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하우스 총장님 강미연입니다. 제가 티아팀 일기 출신. 그냥 나이는 뭐 개인친구니까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요. 이끌어 가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닌데 그런 거 집어넣었어요. 저는 그냥 재밌게 그리고 핫하게 그리고 올해 트렌드는 매트에서 피부 표현을 좀 더 글로 시작했고 미리 되게 좋고 이제 그걸 보면서 그 프리즘을 이용하는 그런 느낌들이 제일 되게 예쁘고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뭐 눈에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이름을 가지고 우리 신랑 고향 여기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다이어몬드 하나 사다줘. 돈! 하지만 거기 플러스 행복. 웰컴 아티스트 혜민입니다. 뭐 2기, 3기, 4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서 또 4기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어요. 요즘 아무래도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잖아요. 피부 표현이나 뭐 립이나 약간 좀 더 투명하고 맑게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해봤어요. 저는 치크 메이크업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크림 타입의 치크를 사용을 해서 얼굴에 피부가 좀 더 광이 더 살아나 보이고 더 맑고 투명해 보이게. 제가 제 자신을 메이크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제니하우스에서 보면 제가 메이크업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전부가 좀 달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색조나 이런 메이크업 부분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열정적이게 보이는 제 얼굴에 많이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니하우스 여배우와 아이돌을 담당하고 있는 은지입니다. 저는 1, 2, 3, 4기 4년 차입니다. 책임감도 있고 TI팀의 열정을 몹시 무지막지하게 갖고 있는 찐! 찐이죠, 찐! 말해서 뭐해요? 그냥 예쁘잖아요. 질풍노도의 공식이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그때 제가 원래 미술학원, 입시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았어요. 엄마의 손에 붙들려 그냥 미용원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헤어 디자이너, 청바구니 띠띠하나 꾸미니까. 실장입니다. PR팀 1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쉬다가 이제는 내공이 좀 쌓여서 이번에 다시 판매하게 됐어요. 약간 청개구리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레이어하면 그냥 똑단발 느낌을 하고 싶고 밝은 머리를 하면 또 어두운 머리를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도 매년 돌아오는 게 단발, 단발병. 이번에는 앞머리가 또 무겁고 끝머리도 똑 떨어지는 느낌의 단발이 어떨까 싶어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해도 학교 다닐 때 댄동 출신이에요. 댄스 동아리. 아~ 그때도 뭐 헤어나 메이크업을 제가 많이들 해주고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싶어서 헤어 디자이너를 하게 됐어요. 드라이. 왜냐면 그냥 열이랑 손만 있으면 뿌리 볼륨을 살리든지 뭐 웨이브를 넣는다든지 깨끗하게 한다든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데니아스 첫상의 트렌드 양보팀망의 현서입니다. 저는 제 능력과 기량이 어디까지인지 TI팀에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이나 의상에 맞게 개성 있고 매력 있게 스타일링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헤어 아티스트가 될 거면 좀 큰 거에서 놀아보자 이러고 제니아스에 입사해서 꿈을 이루었죠. 제 얼굴 향나 재미에 따라서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편이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넓다고 해서 앞머리가 못 넘기고 답답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부분을 가르마 하면서 살짝 열어서 얼굴을 조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볼륨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 볼륨. 제니하우스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